울산 출신 단편 소설가 오영수 작가의 예술혼을 기리고 문학인들의 창작열을 북돋기 위해 오영수 문학상이 해마다 수상되고 있습니다. 올해 수상작은 자유인인데 이 소설을 쓴 정용준 작가를 이슈인 울산에서 만나봅니다. 이영남 기자입니다. 서울예술대 문예창작과 교수이자 소설가인 정용준 작가. 1981년 광주 출생으로 2009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해 장편 내가 말하고 있잖아와 단편 저스트 키딩 등 다수의 소설을 집필해 황순원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. 군대에서 소설을 한 편 읽었는데요. 소설이 사람의 마음, 감정을 굉장히 잘 알려주는 도구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도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잘 기록하는 소설을 써보고 싶다. 정 작가는 2023년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발표한 단편 소설 자유인으로 제32회 오영수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. 만 85세 이상은 존엄사를 강제하는 가상의 미래 사회를 다룬 작품입니다. 만약에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안락사를 원치 않은 분들도 안락사를 강요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. 이 강요라고 하는 건 뭐 그 가족들의 어려움 또 가족들을 향한 어떤 사랑조차도 심사위원들은 수상작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진지하게 다뤘고 서사에 대한 밀도가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. 저 스스로 이 세계와 좀 융화하지 못하고 좀 시대착오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단편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걸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서 계속해서 이런 소설을 잘 써봐야겠다라는.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.